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관공장 김재훈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6명 증가한 총 4,089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시흥 센트럴병원 관련 2명,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 2명, 안양시 아파트 청소년업체 관련 3명 등총 36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은 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는 8.3%인 3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1명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 센트럴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9월 9일과 10일 사이 시흥시 센트럴병원 입원 환자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9월 17일 간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된 간호사 2명은 잇따른 입원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병원 내 코호트 격리 중 보충 인력으로 투입된 136명에 대한 중간 검사 과정에서 양성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34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월 17일 병원 전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으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16일 광명시 기아자동차 직원 및 가족 등 10명의 확진 이후 17일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 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직원 1명과 또 다른 직원 가족 1명입니다. 9월 16일에서 17일 사이 직원 13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같이 확인하였고, 접촉자를 분류하여 자택 대기 조치 중입니다. 또한 공장 관련 직원 8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파트 청소업체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9월 16일 해당 업체 관련 서울 확진자의 첫 발생 이후 9월 17일 동료 직원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9월 16일 밀접 접촉했던 직원 10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이어 9월 17일 그외 직원 21명에 대한 검사에서 3명의 추가 확진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9월 18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6.3%인 364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4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 센터에는 9월 17일 18시 기준 232명이 입소하고 있어 2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736명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해 지난 8월 18일 시작했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을 잠정 중단합니다. 모집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의 절실한 호소에 어제 16시 기준으로 전문 의료 인력 총 1,159분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원하여 주신 의료 인력의 분야를 보면 간호사가 47.6%인 552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265명, 임상병리사 80명 순입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경기도는 모집된 의료 인력분들을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등에 총 83명 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등 4개 의료원에 64명, 생활치료센터 2개소에 9명 등총 73명의 의료 인력이 활동 중이십니다. 자원해주신 나머지 의료 인력분들은 전문 인력풀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의료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활동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긴급 의료 지원단을 다시 모집하여 긴급 현장 인력이 가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100명대에 머물며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존재와 의료기관, 요양병원처럼 방역관리를 강화한 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현 상황은 이미 지역사회 잠복 감염이 상당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의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모임, 여행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다가오는 주말에도 경계에 놓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